어, 재키님 왔다. 네. 우산 도망가졌어요. 우산이 발주 비 와요? 많이 와요. 근데 우산 왜 이래요? 몰라요. 바람에 또 넘어갔어요. 이게 뭐야, 이 우산. 부러졌네. 완전 살 다 부러졌어. 비가 올 때마다 이 우산을 새로 사야 될까요? 뭔가 좀 쌈박한 우산 있지 않을까요? 비가 와도 살이 부서지지 않는 우산. 살이 없는 우산? 와우. 아니에요? 컨텐츠가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키스타터에서 옛날에 에어 엄브렐라 위에서 공기가 나오면서 비를 막아주는 것 같아요. 저걸 들고 있으면 위에서 네. 공기가 사방으로 분사되면서 360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박. 네, 만들어 갈까요 지금? 네. 레고? 렛츠고. 여기 이게 뭐예요? 드리야 가락치고. 아, 이거 이름이 뭐예요, 여기? 가람치, 가람치. 이게 이안 다 드레이터. 네. 여기에 가람치. 지금 요 세 개의 부품이 네. 개폐 밸브랑 에어 커플러, 네. PM 타입 플러그. 구경이 달라서 연결해 주는. 네. 어댑터 같은 거네요. 네. 요거는. 네, 맞습니다. 갈게요. 뭐예요? 파이프입니다. 20A 파이프. 이게 우산. 우산의 기둥이고요. 공관입니다. 이쁘죠? 에어 커플러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눌러서 파이프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네. 가운데 여기 밸브가 있고 열어주면 어허. 에어 우산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CF 밸브 소켓이라고 하는데요. 네. 관을 따로 용접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압착해 줌으로써 네. 밀폐를 해주는 네. 밀폐가 돼서 여기로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랫부분을 먼저 네. 연결을 해줄 겁니다. 가란 말이야. 노트 하나 채우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네요. 네. 근데 완벽하게 안 채워줘도 네. 공기 안 새던데. 어, 샌다. 샌다 샌다 샌다. 재밌구만. 아, 이렇게 분량을 만들어가는 저의 자세 아름답지 않나요? 확 조여진 것 같으니까 네 컴프레셔 한번 연결해 볼게요. 과연 이번에 맛보실래요? 그 다음 단계는 뭐죠? 3D 프린터로 위에 네. 뚜껑을 만들어서 바람이 사이드로 잘 셀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이거 뭐 뭐야 이 UFO를 만들고 계시네요. UFO는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네. 이 아랫부분을 여기 꽂고 이렇게 하면 공기가 위로 올라오겠죠. 이 윗부분에 이렇게 덮어져서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요 사이로 지금 공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사이로 공기가 나올 수 있도록 넣어주게 돼요.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죠? 잘 안 되면요? 네. 안 될 수도 있어요? 좀 약할 수는 있겠죠? 왜 벌써 안 될 생각부터 하고 그러세요? 아, 완성이 돼가니까 이제 밑밥 까는 거죠. 끝! 끝, 끝, 끝.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테스트 해봐야죠. 갑니다! 레츠 고. 테스트 레츠 고. 근데 네네네. 지금 비가 그쳤어요. 와, 에어컨에서 비가 오는데요?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저희 뒷굴에는 비가 오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비 내리는 에어컨. 한번 켜볼까요? 켜볼까요? 아, 뭐야 이게. 자, 트램펫 메이킹 완성됐습니다. 아, 네, 트램펫. 빠바바밤빵.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이거 뭐 하나도 못 막았는데. 네, 그렇네요. 왜 못 막았을까? 어떡해요? 뭐 컴프레셔 말고 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네네. 에어 블로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또. 오메오메오메. 오케이.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좋습니다. 네. 구멍도 좀 더 이거 한번 이게 줄인 거거든요. 안에 네. M3 너트를 넣는 방식으로 수정을 해서 네. 이 두께가 한 1mm 정도 돼요. 파이프도 아까 바뀐 거 같은데. 네. 파이프도 PVC 파이프로 바꿔봤어요.
완성됐나요? 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시사회 한번 해볼까요? 우와! 우와! 미쳤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나 에어컨 프레셔, 하나는 블로워. 왜 했어요, 했어요? 와우! 오, 내가 이게? 네. 오,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오! 아, 그래, 이거 골라야 된다, 일단. 일단 두 명? 네, 두 명. 두 명. 안 되면 지금 이거 가위바위보. 넙치님 먼저 하겠습니다. 넙치님 에어 컴프레셔 우산 골랐습니다. 10초. 그럴게요. 아, 네. 와, 진짜 안 되네. 와, 머리 안 젖. 아, 근데 처음엔 진짜 안 젖었는데 가면 갈수록 약간 젖었어요. 아, 예. 자, 우리 두 번째 시연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어 블로워로 하우님이 또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우와! 아니, 이 정도면은. 와, 정말 많이 젖었는데. 와, 정말 많이 젖었는데. 이걸 제가 들고 있을 때는 비를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내리자마자 아니란 걸 알았어요. 오! 아, 그러니까 비를 안 막고 있었다고. 결론은 똑같았다. 아, 똑같았다고요. 비를 막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려보니까 똑같더라. 아하. 찬수님. 네. 어떻게 된 거죠? 우산이 지금 비를 못 피해 준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약한 것 같아요, 블로어. 왜 이렇게 약해졌어, 이거 안 돼요? 블로어가 약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약해졌어? 다들 실망해서 떠나간다. 다들 지금 실망해서 떠나가고 있어요. 다 막고 있어요. 여기 안 돼, 안 돼, 여기 안 돼. 왜 이렇게 약하냐? 오래전에 킥스타터에 나왔던 그런 네. 제품인데 안 되는 이유를 알겠네요, 이제. 현실적으로 네. 어려운 아이템이네요. 하지만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오. 네. 좋은 도전이었습니다, 찬스님. 네. 비록 에어우산 안 되는 걸 확인했지만 안 됐다고 그...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블로우가 좀 더 세면 됐을 수도 있어요. 이만. 잘했어요. 아, 좋았어. 우산.